전라북도의회가 제35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2019년 전라북도 예산안 제안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지난 21일 개회했습니다. 이병철, 최영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으며 학교폭력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해 발언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좀더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신호등으로 전면 교체하고 어린이 안전 정책을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2 아태 마스터스 대회 유치 동의안과 전북연구원 등 기관 출연 동의안이 의결됐으며 2019년도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예산금은 올해 6조 원대에서 크게 증가하여 내년에는 7조 원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예산은 전북 대두약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고 생활 SOC 확충 등에 집중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3일까지 열리며 각 상임위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등 의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